4겹을 좀 걸치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죠. 여기는 청천마, 홍천마도 나오는데 청천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세를 이룹니다. 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처음 온 자리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소백입니다. 예,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낙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나온 거죠.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또 그 씨알이 상당히 큽니다. 늦게 나오지만 또 양은 많지 않아요. 한 12개에서 20개 그런 사이인데 또 이렇게 멋지게 반겨줍니다. 아, 독이 좀 익으니까 굉장히 좀 형광물질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늦게 나온 것은 하얗고 대가 햇볕을 안 받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 좀 파랗고 그렇죠. 여기는 조금 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녹색 이런 모습을 띕니다. 예, 이게 환경에 따라서 이 녹색도 여기서부터 그 출발하는 녹이 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위에는 좀 햇빛을 받기 때문에 약간 더 녹으로 보이고 이것은 아예 햇빛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하얗게 보이잖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야, 행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늦게 나온 자리에서 양은 그렇게 지금 많이 없지만 또 이렇게 지금 세 개 모시고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첫 한 군데 사냥입니다. 야, 그래도 행복하지요. 이렇게 이제 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수량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즐거움이 많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예,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늦게 나온 천마가 이렇게 지금 벌써 좀 낙엽 쪽에 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끝만 조금 녹색이 보이죠? 자, 이런 모습인데 지금 여기 주위에도 지금 어딘가 또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이런 천마가 나오면은 지금 여기에도 늦게 나온 천마지만 한 80% 정도가 넘어간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반갑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 지역은 끝나간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천마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두 개가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힘듭니다. 천마가 이 영상을 잡아놓으면은 쉽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좀 알고 언제 오면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조금 빨리 온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야, 이렇게 같은 녹색이고 녹색 그 풀들하고 같이 혼자히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야, 멋집니다.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주위를 보고 있는데 여기도 늦게 나온 그 천마인데 이렇게 그 녹이 벌써 많이 익었습니다. 이 자리도 좀 한 10일, 15일 정도 늦게 나오는데 야, 이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한 10개 이렇게 나오는 자리인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진짜 두 개입니다. 야,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천마를 보실 때는 이렇게 주변을 잘 이렇게 위에 낙엽만 이렇게 해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그 밑에 못 보고 또 뿌리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녹색이 좀 제가 한 4번, 5번 올린 영상하고 좀 녹색이 다르죠. 이게 이제 그 늦게 나온 그 천마. 햇빛이 다르니까 이 녹색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 자연이 이렇게 경이롭습니다. 똑같이 늦게 나와가지고 땅속에 있었지만 이 햇빛 투과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녹이 조금 다르게 지금 영상에서 보일 겁니다. 아,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 여기 또 두 개 있습니다. 와, 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네 개. 야, 이제 이런 천마가 보이면은 여기도 바닥이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야, 행복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저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넙죽 반겨줍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서 그 위에 영상 그 한 두 개 보신 것하고 또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영상을 담는데 조금 그 위에 녹색이 이렇게 좀 많이 익었죠. 이건 늦게 나온 천마지만 거의 그 땅에 붙어 있었지만 이렇게 녹색이 벌써 이렇게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햇빛이 강해지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녹이 빨리 익는 겁니다. 이게 5월 10일 안에 그 녹색하고
5월 10일, 20일 그 녹이 조금씩 그 달라집니다. 녹색이 진해지죠. 초록색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지금 오늘은 사실은 마음을 비우고 온 산행인데 또 이렇게 여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왔는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위에 바로 또 이렇게 한개 보입니다. 이렇게 그한 개씩 그 보이는 자리도 그 주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는 조금 흑살이 아주 좋은데 또 대신에 좀 단단하게 박진 그런 상황입니다. 씨알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예, 자, 이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일자입니다. 자, 일자라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빛깔이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또 모시고는 또 나무들 하나씩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구강대리가 계속 그 소멸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천마입니다. 네.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천마죠? 이야, 이게 좀 벌목이 돼가지고 여기도 있고 저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와, 참 이런 천마들이 좀 많이 보이면은 이게 천마가 그 풍년이죠. 근데 이런 천마가 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올해 천마가 많이 왔다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천마를 보셔보니까 천마가 씨알도 작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벌목이 돼가지고 천마가 작았을 때는 지금 못 보는 천마들이죠. 다섯 개입니다. 이야, 행복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마가 이렇게 키가 클 때, 그 초보 분들은 이럴 때 천마를 생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작았을 때는 보기가 힘들죠. 아, 여기 또 있네요. 이상한 거 있죠? 여기 여섯 개입니다. 이야, 이쁘네요. 정말로. 여기 일곱 개. 이제 나오기도, 여기도 하나 보셨습니다. 여기 오래됐네요. 여기를 이렇게, 와, 일곱 개입니다. 보이시죠? 일곱 개. 아마 더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이쪽 보면은, 야, 이런 것이죠. 열심히,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구강자리가, 신통치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그 주변을 좀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행복하죠? 너무 이쁩니다. 야, 진짜 이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보고 있는데, 자, 여기도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야, 이렇게 늦게 나옵니다. 이 자리도 좀 늦게 나온 자리인데, 이렇게, 홍천마입니다. 지금 그 단불 옆에서 별로 안본 자리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천마가 포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야,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주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옆에, 지금 그 확대 큰그 천마 옆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좀그두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한 자리에서 많이 만나면은 예전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귀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합니다. 오늘 날씨는 무지하게 뜨겁지만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반가운 토백이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초보분들은 좀그 삭대가 좀 컸었을 때 이런 것을 그 산행을 하시면은 천마 찾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이 정도도 조금은 보기 힘들겠지만 이것보다 더 작으면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초보 분들은 그 산행을 하실 때꼭좀 천마가 좀 어느 정도 움직여가지고 키가 컸었을 때 그때 천마를 찾으면은 좀더 수월해지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그 주변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쭉다 이렇게 보니까 모셔보니까 13개 됩니다. 야, 이게 뭔 일입니까? 올해 천마가 굉장히 좀 귀한 편인데 이렇게 오다 가다가 이렇게 그 가시덤불 속에서 찾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그 가시에 찔리고 이렇게 또 이게 덤불이 그 다리를 휘감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걸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정말로 행복한 토백입니다. 이게
제가 열심히 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연의 일치치고 이런 천마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야, 진짜 이런 맛의 산행이 힘들어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야, 오늘은 가시덤불 속에서 찾은 행복인 천마입니다. 예,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